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레곤주 커뮤니티 대학 구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20대 남성 용의자도 사망했다고 현지 검찰 당국은 밝혔습니다. 김완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로즈버그의 엄프콰 대학 구내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오리건주 검찰총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매체들은 7명에서 15명까지 사망자 수를 제각각 보도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20대 후반인 남성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총소리가 잇따라 들린 뒤 사람들이 앞다퉈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과 응급대원들이 강의실 여러 곳에서 시신과 부상자들을 찾아내 긴급 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즈버그는 오리건주 중심 도시인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인구 22만의 도시입니다. 엄프콰 대학은 학생 3천여 명이 재학 중인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45번째 발생한 학교 내 총격 사건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32명이 숨지는 등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LA 일원 청년 실업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대학 노동연구소 측은 청년 근로자의 절반이 시급 13달러 이하를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UCLA 노동연구소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보고서. LA 카운티 내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전체 92만 1,46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명당 1명꼴입니다. 이 중 57%에 달하는 52만 명이 시간당 13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LA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인 20달러 7센트의 3분의 2가 채 안 되는 저임금입니다. 1980년대 이후 청년들의 학력 수준은 계속 늘어나 10명 중 9명이 고졸 이상이고 대학 졸업률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은 계속 줄어들어 2000년대 이후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은 10.8% 감소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Our research shows that young workers are more educated and earning less than ever before. They play a critical part in the economy and in support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LA의 청년 실업률은 16.8%. 실업자 5명 중 2명이 80년도 이후에 태어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실업률은 더 올라가 5명당 1명꼴인 19.1%. 만약 취업을 했더라도 4명당 1명은 전체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채 못 되는 저임금 근로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So the reality of workers today i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was 20 years ago. If we care about the future of Los Angeles, then we need to care about the future of young workers and improve their job conditions and work opportunities. 연구소 측은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는 점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LA 카운티 내 청년 근로자의 3명 중 1명이 일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5명 중 1명은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명 중 3명은 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UCLA 노동연구소 측은 최대 15달러까지 올라가는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무산된 임금 인상 차별 수정안 역시 청년 일자리 해소와 임금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에 허리케인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비를 몰고 빠르게 북상하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바하마 북동부 지역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호아킨이 이번 주말 동부 해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n it should start to generally move northward, but then does it take a turn to the northeast away from the US east coast or does it continue northward and make landfall somewhere on the east coast this weekend? 기상청은 현재 시속 85마일로 북상 중인 호아킨이 3일부터는 최대 120마일의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e've been talking with neighboring utilities and letting them know we might need you, so please be on standby. 내일부터 뉴욕 일원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허리케인까지 강타하면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o the five most important things to have in your emergency supply kit. The first one would be water for drinking and sanitation reasons. The second one would be a food supply. The third one would be a means to stay informed, so a radio. Having a way to get lighting, so having a flashlight or other means to get lighting. And then having your medications that you need. If you take medications daily, making sure you have those on site as well. 기상청은 앞으로 약 40시간 후면 허리케인 호아킨의 진로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LA에서 10대들이 한인 가게 주인을 집단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한 짓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흑인 남성 2명과 히스패닉 여성 등 10대 3명이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술을 사려고 하자 가게 주인 이모 씨가 방탄 유리가 설치된 계산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21살이 넘어야 술을 살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They started getting mad, saying no, like you go behind the counter and we'll show you ID then. And my dad said no, leave. 이들은 가게를 떠났다가 1시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주인 이 씨를 떠밀며 시비를 걸더니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치고 바닥에 쓰러뜨려 걷어차는 등 집단 폭행을 계속하다 달아났습니다. 지나던 행인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더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I think we're just grateful that nothing worse happened. You know, it could have been a lot worse, but he's okay. He's walking and no surgery, nothing. 이 씨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했지만 폭행 사건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불량 청소년들의 범행으로 보고 용의자 3명을 수배하고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러시아가 이틀째 시리아 내 반군 기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엔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미국과의 외교적인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준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첫날 시리아 공습 장면입니다. 아프간 전쟁 이후 26년 만에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수호이 24M 전폭기 등이 20여 차례 출격해 IS 기지 8곳을 공습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어제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를 폭격해 이틀째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러시아는 IS 기지가 아닌 시리아 반군을 공습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외교적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IS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러시아는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이 진행되는 군사작전은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러시아만이 합법적인 공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을 각각 겨냥한 양측 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러 양국은 이 같은 충돌을 막기 위한 긴급 군사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부도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독일 튜빙겐주의 한 폭스바겐 주주가 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조작 파문 이후 주가가 60유로 이상 떨어졌다며 폭스바겐에 2만 유로를 청구한 것입니다. 폭스바겐 주가 하락에 대한 독일에서의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독일 언론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폭스바겐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Da summieren sich Dutzende von Milliarden von Euro aus den verschiedensten Quellen, ob das jetzt die Sammelklagen sind, ob das die Strafen sind. 폭스바겐의 경영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 위험 지표인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올해 초 40베이시스 포인트 대에서 지난달 29일 300베이시스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부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폭스바겐 감독위원회는
조작 파문 조사에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퇴한 전 CEO 빈터코르니 계열사인 아우디 회장 등 모두 4개의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폭스바겐의 사태 해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숨진 소년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총격전 현장을 조작하려고 했던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 주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화면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용관 특파원입니다. 경찰들이 숨진 채 엎어져 있는 소년의 시신을 뒤집고 손에 권총을 쥐어준 뒤 총탄 두 발을 발사합니다. 이 앞서 경찰 한 명이 허공에 총탄 한 발을 쏘고 총격전 상황을 연출합니다. 경찰관들은 순찰 도중 소년이 먼저 총을 쏴 대응사격을 해 사살했다고 보고했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뒤 바로 체포됐습니다. Revela que houve ali efetivamente uma fraude processual. Por tal, os cinco policiais militares que são visualizados naquelas imagens foram presos em flagrante na noite de ontem. 숨진 소년은 17살 에두아르도군. 경찰과 마약 조직의 총격전 속에 살고 있는 빈민촌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Eu vou na providência, mas com medo. Mas não com medo de infelizmente o tráfico infelizmente está lá dentro, mas com medo da polícia, né? Com medo da abordagem do jeito que eles abordam. 리우에서는 올 들어 이른바 경찰의 정당 방위에 의한 사망자 수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오는 뉴욕 증시는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7원 2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